아, 일단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반갑습니다. 설마 제 머리가 삭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아직 야, 15만 이 아직 안 시발 보고 찍었습니다. 싶었다가 네, 이러니. 15만 아직 안 찍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질문 빨리빨리 받겠습니다. 빨리빨리 잘 얘기하세요. 지내나 오셨나요, 대장님? 예, 잘 쉬었는데 솔직히 쉰게 아니었어요. 유튜브 촬영하고 아니, 돌아다니고 뭔 하느라 말인지 못 2일간 됐고요. 정신하고 뻔 울어. 예, 운동 듣고 왔다 갔다 예, 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자, 어제 무슨 일이었냐면은 저 부동산 일 때문에 이게 좀 일찍 일어났었어야 돼 갖고 9시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봤어요. 예. 예. 끝. 예. 엄마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좀 잔상이다. 알아보고 왔어요. 예. 잔상이 오래 남는 극심한 고통을 투자, 선사합니다. 투자. 예. 투자. 예. 끝. 제 개인적인 업무를 봐야죠. 예. 집배네.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말고. 여기는 재계약했어요. 예, 여긴 2년 갈 재계약했고 거임에. 2년 더살 거예요. 야, 아이고, 이 여기는 새끼야. 2년 더살 거예요. 어우, 네. 그건 그래. 그러니까 저기 만약 그 내일 15만 되면 내일 삭발하나요? 네? 내일 15만 되면 내일 삭발하네요. 아, 일단 삭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삭발은요, 제가 그 버스킹만 하고 버스킹 하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삭발할게요. 네. 버스킹 끝나고 바로 삭발할게요. 지금 삭발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아, 미루는 게 아니야. 한다 그랬잖아. 예, 물음표 쳐하지 마세요. 예, 손가락 지디겨 버리기 전에. 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삭발을 왜 버스킹 끝나고 해야 되냐면은, 버스킹 때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예, 뭔 말인지 알죠? 예. 미리미리 공지요? 미리미리 공지를. 예, 급한 투자처가 와가지고, 그래서 좀, 저, 좀 부동산 좀 알아보고 왔어요. 예. 저 어제 휴방은 이제 그래서 불가피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제가 좀 컨디션도 좋아야 또 방송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몸뚱아리 예. 보고 어떻게 몰라? 야, 아이, 이 그래서 새끼야. 그런 거고, 뭐, 집에서 뭐, 가만히 놀고 너나 있으면은 애완을 떠나는데? 저도 뭐, 방송 안 하면 제 손해예요. 아니야, 예. 버스킹 해야 하는데 웬 까까머리 감자대구리가 노래 부르면 조마. 그쵸. 버스킹도 해야 되니까. 버스킹 끝나고 나서 전 울어 15만 찍을 줄 몰랐는데, 제 예상이랑 다르게 빗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러는 제가 공약 꼭 지키도록 할게요. 자, 괜찮아요. 어린 끝났죠, 이제? 녀석, 일단 우리 여러분들 어른같이 안 궁금하신 울어. 거, 큰거두 개는 끝났어요. 어제 왜 휴방했는지, 그리고 저기 했는지. 자, 불만사항 있으신 분들 손 들고 말씀해주세요. 손 들고 말씀하시고요. 손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얼굴은 왜그 모양 그 꼴이야? 네? 뭐가요? 3일 만에 14만조 회수 손 그냥 어제 가격 공지 보소. 쓰지 그랬음. 어제 공지 쓴다 그래도 여러분들 보기만 부탁해. 어서 오고 보부 어서 오고. 손 눈에 안 보아? 어제 왜 공지로 차라리 말씀을 하지 왜? 감사합니다. 서결형님 100개 고맙습니다. 좋아, 코트 삭발 빠르게 가. 네. 서결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동산 증거 있으면 하나라도 대봐. 말만으로 내봐. 나 갖고 와. 계약서 갖고 와. 저 씨발 진성 콧박이 개새끼. 넌 니가 진성 콧박이야. 넌 진성 콧박이 아니야. 내 서결형님 말안 의견 주셔서 믿잖아. 감사합니다. 요 공유해도 됩니까, 근데? 아, 그냥 대충만 보여줘. 내가 무슨 뭐 서류까지 다 보여줘. 예, 그냥 그 일단 받아왔고 아직 뭐 계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부동산, 예, 부동산 계약서, 이제 예, 이거 그잘 저기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넣어놓고. 엄마가 노후 준비하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후 준비한다고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예, 고민하고 있고 오늘. 고민도 재밌게 네네, 그리고 좋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네, 건물주 아니고요. 예, 뭐 대단한 무슨 뭐 제가 무슨 뭐 진짜 뭐 건물 막 사고 막 그럴 정도로 돈이 있고 그랬으면은 방송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돈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없어요. 예, 진짜 없어요. 다 빚내서 하는 거고 한다면은 네.
부동산 핑계로 휴방 몇 번 더 하겠네. 리얼 개팩트. 류간지님 나가실래요 그냥? 예. 3일 만에 우리 봤는데 좀 반가워하진 않을 망정. 왜 이렇게 막 그 힘 빠지는 소리를 자꾸 하세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사람이. 예. 나가세요. 그딴 소리 할 거면은. 예. 나가세요. 나가세요. 후야 관짝 들어갈 때까지 방송 봐줄게. 네, 고맙습니다. 노후 준비하기 전에 결혼부터 하자. 결혼은요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결혼은 진짜로 제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존나 손해보는 구조 같아요. 예, 아싸리 돈 많이 벌고 진짜 능력 있는 여자 아니면은 제가 손해보는 구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결혼하고 싶지가 않네요. 예, 요즘 또 드는 생각이 그래요. 아, 못하는 건 안 하는 건 여러분들 알아 생각하시고 그거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우리 해줘 어서 오고. 예, 100개 고마워. 연애라도 해. 좋아. 연애를 해도 공개 연애를 안 하죠. 예, 비혼주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장찬우님 감사합니다. 쉬 이걸 기다렸다고. 코트콤도 이게 그러니까 그 뭐 우결식으로 한다 그래도 이게 아까 그러니까 코트콤을 아유 저도 하고 싶은데 솔직히 하면은 여자가 유튜브 치트키긴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커플 유튜브 느낌으로 좀 하고 싶어도 그게 헤어지면은 또 영상 지워줘야 돼가지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아싸리 그냥 딱 결혼하고 나서 코트콤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헤어지면은 어쨌건 뭐 그 사귀었던 이력을 지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트형 이잉님이랑 합방할 때 행복해 보여요. 키우키우키. 이잉이요? 이잉이 본 지 오래됐죠. 이잉이 근데 지금도 방송 봐요. 예, 방송 보고 그래요. 예. 형 더 더워지기 전에 버스킹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예, 이번 이제 20일 안에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제가 좀 그 계획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을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성지합 창단 그 사랑했었다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 그 어떤 곡으로 할지는 이제 이번 주 끝나고 나서 공지를 드릴 건데 정해졌어요. 가수분이 진짜로 실제로 오셔갖고 같이 성지합 창단을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에.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다음 날에 뭐 그 월미도 그 버스킹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 날이요? 그 예. 다음 날 저희 컨텐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컨텐츠 있는 거 알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조율해 갖고 한다고요. 네. 그 다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아, 박상민 형님 아니에요. 예. 가수분이랑 실제로 와갖고 그 가수분의 신곡을 이제 진짜 곡 주인이 같이 성지합 창단을 진행하는 거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예,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아직 안 드리고 일단 이번 주 성지합 창단 토요일 날 진행하고 나서 사랑했었다 한 다음에 다음 주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컨텐츠가 뭐가 있냐면 이제 또 그 뭐였죠 그게? 이게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갓 탤런트라는 컨텐츠를 할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여러분들 네, 그 유저 참여 기능 여러분들이랑 영통 기능으로 해가지고 30초 안에 여러분들의 끼를 보여주고 가장 인기 좋았던 사람한테 100만원 상금을 드리는 예 그런 컨텐츠를 하도록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갓 탤런트.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은 뭐 카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이제 유튜브 촬영 컨텐츠를 했어요. 그
방송에서 하는 그것보다도 이제 진짜로 예, 저희 방 단톡방 예, 바이크 단톡방 타지마 죽어 예, 홍보도 좀 할 겸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또 취미 즐기면서 예, 유튜브 또 업로드 해가지고 좀 힐링 영상 이때는 진짜 그 비싼 그 웹 그 액션캠 고프로 싹 달아가지고 영상미도 좀 있게끔 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조회수가 존나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갖다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크 유튜버 활동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예, 영상미도 좀 담아서 이렇게 할 거고요. 이번에 잘 갔다 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그 거기 연천에 예, 갔다 왔고 뭐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놀았냐면은 예, 좀 바이크 방송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익숙한 얼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희 단톡방 멤버들이랑 같이 해갖고 왔고 일마들도 다 그냥 바이크를 탄다 뿐이지 다 이제 코트 팬입니다. 네, 간단하게 빨빨 갈게요.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방송을 안 했던 거라서 그냥 이제 그 이제 출발했던 날 비가 너무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그 뭐 원래 가려고 했던 데 좀 이제 그 계획이 수정돼가지고 예, 그 뭐 우렁 쌈밥집 가가지고 그냥 야무지게 먹고 펜션 도착했어요. 펜션 하나 싹 다 빌려갖고 개인 회비 1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바이크 5대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촬영하고 뭐 이거저거 다 했어요. 예, 이렇게 하고 불멍도 좀 때리고 예, 불멍도 좀 때리고 했습니다. 다리 상처가 많죠. 이거 바이크 타다가 예, 그 슬립 났을 때 예, 무릎 한번 쓴 거예요. 예, 꿍했을 때 슬립이 아니라 아 씨발 얘가 카페맨이에요. 카페맨 예. 남자들끼리 이렇게 갔다 오니까 존나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편집 잘 해갖고 또 유튜브에 이제 올라갈 그런 이제 계획입니다.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직업들도 다 다양해요. 뭐 경찰도 있고 뭐 예? 그 낚시용품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아주 뭐 여러 그 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놀았어요. 진짜 엄청 행복해 보이네. 근데 왜 방송할 땐 죽으려고 하지? 여기는 이제 그 카페 예. 파미르라는 곳인데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모든 카페 중에 제일 좋았어. 예, 단톡방 멤버 중에 가장 어린 예, 세아라는 놈이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소미, 예, 소미랑 이제 합방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소미 방에서 좀 약간 예, 좀 그런 일이 있어요. 김숙 닮은 소미라는 예, 그 소미 방 열혈 분이신데 예, 말 족같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분 더러웠었어요. 예. 소미가 잘못한 건 없어요. 예, 소미가 잘못한 건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 게 존나 기분 나쁘더라고요. 예. 아 근데 솔직히 내가 뭐 남의 방 열혈까지 뭐 신경 쓰고 뭐 이렇게 그럴 필요 없잖아. 내 고객도 아니고 존나 기분 나빴어요. 예. 3일 동안 뭐 이런 저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제주도는 소미랑 못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제주도는 이제 글쎄 소미랑 만날 수 있, 뭐 방송적으로는 엮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예 좀 열혈이랑 좀 그게 불편한 그런 좀 뭔가 불쾌하는 예 남의 방 그러니까 항상 역캠이랑 뭐 방송을 하거나 그러면은 불쾌해하는 예 이 불편해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막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방송적으로 뭐 소미는 뭐 뭐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 근데 뭐 이걸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예 내가 기분 나빴던 건 이제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잘 모르는데 말 저렇게 하는 것도 이제 드립이라지만은 너무 우리 팬들도 그래도 놀러 가가지고 있는데 우리 내 팬들도 방송 보고 있는데 저기다가 그런 얘기 하는 건 좀 그렇더라고 예 우리 헬로키티가 또 100개, 아 105개, 나이다. 아 그 감사합니다. 카톡으로 예 그 카톡 보내주신 거는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 자, 이제 그 얘기 그만하시고, 예,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얘기는 이제, 뭐, 불미스러운 일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그냥 기분이 좀 더럽더라고요. 예. 다른 역캠이랑 또 방송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저랑, 저는 솔직히 역캠이랑 방송하더라도 이제 그냥 바이크 뒤에 태우고 어디 데리고 가갖고 뭐 박투어 하고 이거보다도 역캠이 일단 지치고 저도 이제 뒤에 태우고 가면서 이제 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실내에서 이번에 소미랑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저 뭐 티키타카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좀 편할 것 같아. 실내 방송으로 좀 앞으로 좀 역캠이랑 좀 그렇게 방송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용기가 많이 없는데 이제 또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이제 좀 소미처럼 제 방송을 많이 보는 역캠, 자주 보는 역캠이나 이런 분들 계시면은 그런 분들 좀 나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면은 같이 합방하면 좀 편하죠. 주영스트 좀 그만 언급하시면 안 돼. 그만 좀 하세요. 주영스트 좀. 예. 아, 이거 저기 우리들의 블루스 봤어요. 아, 역시나 존나게 슬프더라고요. 예, 존나 울었습니다 보면서. 예, 눈물 안 흘릴라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울면서 봤고요. 아, 맥글 이건. 만영이 개봉 기념.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회사원의 소지섭이 하는 거예요. 영화 회사원. 원빈이 하는 거예요. 다섯 명을 죽여달라고요? 시스템화로요? 이렇게? 하하. DK 윤이세요? 덤벼. 아저씨 원빈이. 그만. 아 못하겠어요. 나 진짜 시스템 할 줄 몰라요. 예. 아 몰라요. 나 뭐 몰라요. 아 몰라요. 아 몰라요. 할 줄 몰라요. 아 이런 거 시키지 마. 예. 시스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넘어가. 예. 아니 왜 두 명만 죽임? 세고 계셨어요? 예. 이발 맥 감독님 액션신 앞으로 절대 시키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아 이게 우러가 15만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삭발을 걸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다들 막 공장 돌리듯이 막 그렇게 보신 것 같아갖고 좀 아쉽습니다. 변명을 하려 그랬는데 그냥 변명하는 것보다 시원하게 한번 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제 이 올백머리 스타일을 존나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30대가 되고 이제 좀 이제
이제 30대 중반에서 딱 꺾이잖아요. 40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금 시기인데, 예. 그래서 좀 앞머리 좀 까고 이렇게 이마를 좀 보이는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삭발을 하라 그러니까 해야지 뭐 어떡해요. 예. 혜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까지 울어야 되냐? 우 하루 종일 울어듣는다. 야, 아무튼 뭐 삭발을 해도 앞머리가 까지는 거니까 예, 이마 까고 뭐 좀 저 뭐 삭발 저 이뻐요. 삭발 했을 때 제 머리 스타일 이뻐요. 그러니까 두상이 이뻐요. 제가 예, 삭발도 잘 어울려요. 자, 원체 얼굴이 되니까. 그래서 삭발도 잘 어울리는 편이라서 삭발하는 건 뭐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좀 머리 길어놓은 게 좀 아깝죠. 그래서 내일 아 그 방송이 단초요? 내일 제 머리 항상 이렇게 해줬던 그 레오게이 있잖아요. 그 청라 레오 바버샵 운영하는 그 레오게이 글마랑 내일 밥 먹기로 했어요. 걔가 그 진짜 맛있게 잘하는 짬뽕집을 안대. 그래서 아침에 만나서 왜 걔랑 데이트를 하냐면은 그동안 제 머리도 만져주고 그랬는데 이제 갈 일이 없잖아요. 바버샵을 삭발했는데 뭐 가서 뭐 하겠어요. 삭발한 머리를 뭐 관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죠? 삭발해놓고 다시 이제 이 머리 스타일 될 때까지 존나 길어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내일 그냥 레오게이 좀 아쉽기도 하고 이제 내 유일한 취미였는데 형님 머리 만져드리는 게. 그래서 형님이랑 저 금요일날 식사 한번 하고 싶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 금요일날 기음 레오게이 내일 바리깡 레오게이랑 내일 그냥 뭐 간단하게 아침 식사도 하고 같이 또 노래방이나 갔다 오고 그렇게 하려고요. 네. 팬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지인인 거죠. 같은 동네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번에는 제가 밥을 사줬어요. 예, 저번에는 제가 이제 그 백합 칼국수라고 그 백합 조개 중에 이제 백합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뭐 야무지게 한 6만원어치 야무지게 먹었는데 이번에 또 레오게이가 사야죠. 예, 원래 남자끼리 밥 먹을 때 네가 한번 사고 내가 한번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저 원래 조개 좋아합니다. 예, 전 조개 엄청 좋아해요. 예, 드립이 아니라 진짜로 조개를 좋아하고 조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드립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조개 좋아해요. 조개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랬구나. 야, 이 시발로마. 저 새끼 뭐야? 닉네임 YING? 뭐 시발 새끼가 잉 뭐야? 저 병신 새끼 저거. 나가 이 새끼야. 춤춰 곰돌이 쟤는 왜 강퇴당했어? 예? 저 새끼 왜 강퇴당했어? 휴방 반납하래요. 휴방을 반납하라고? 예. 지가 뭔데? 그래서 강퇴했어요. 저런 새끼들 부검해보면 막 별풍선 한 개 쏘고 열 개 쏘고 이 지랄했던데. 아니 저딴 새끼가 내 상사 이게 행세한다는 게 저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런 씨발놈을. 물론 팬가입 해준 건 고마운데 아이 씨발 새끼가 에? 나랑 일면식도 전혀 없는 새끼가 뭐 처음 보는 새끼가 지랄하네. 그죠? 예. 자, 오프닝 때 다 말씀드렸고요. 늦게 오셔갖고 여러분들 뭐 어제 휴방 왜 했냐 뭐 했냐 뭐 했냐 물어보시는 건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저 풀 영상 올라오면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이거 나 죽은 사진 말고 다른 거 해주면 안 되냐? 바이크 사진으로? 바이크 사진이요? 어.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좀 바꿔 드릴게요. 능지형 당하는 연기. 능지형이 뭐야? 능지처참 당하는 거? 능지형 당하는 연. 능지형이 뭐야? 능지처참 아닌가요? 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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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가
아니 능지초참이 그 사지 자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이상한 거 그만 시키시고요. 예. 병신. 이게 뭐 고맙다 카페맨. 이름으로 나의 에너지 팔을 받아라. 야라이 개새끼야. 파워레프트 어서오고. 파워레프트 구독권 많이 뿌렸었지. 그래도 100명 이하로 안 떨어졌더라. 채원이 어서오고. 아, 뭐 밥을 먹어. 배가 별로 안 고파. 어제 휴방 이후.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이런 비행시. 자, 공무원이. 예? 뭐? 타이훈이 너무 고통스럽게 낳는 거였. 출산하는 거를 연기해 달라고요? 으아! 아, 배 아파. 이야! 이야! 씨발. 이야! 이야! 씨발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니 대충이 아니야. 아니 대충이 아니야. 이야! 안해 이상한 거 시키지 마세요. 방금 들어왔는데 이게 뭐노? 이상한 거 시키지 마세요. 지나와야 한다. 이런 비행시. 진짜 애밖에 안 보이노. 기웃.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근데 씨발아. 기웃 형 나음 당할 때 푸슉 하고 나왔어? 기웃. 아니 그러면 애가 푸슉 하고 나오지 어떻게 뭐 뻥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 애가 나올 때, 애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애 나올 때 소리 낼 수 있어요? 띵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이상한 소리들 하시네. 오늘 또 코튜브 올라왔죠. 5월달 5월 정산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예, 코튜브도 많은 사랑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또 오랜만에 삭발하겠네요. 삭발을 제가 이제 21년 20년도 했죠. 예, 이제 2년 만에 또 삭발하는 것 같은데. 아, 삭발 머리 기는데 시간 존나 오래 걸리네. 예전에는 머리 삭발하고 좀 예전에는 머리 삭발하고 머리 기는데 얼마 안 걸렸었거든요. 그때 좀 야한 생각도 많이 하고 야동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야한 생각도 잘 안 하고 야동도 안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머리 기는데 확실히 좀 시간이 해야지. 15분만 찍으면 해야지 레오야. 일단 내일 그 형 머리 좀 하고 그 짬뽕이나 저 네가 그 말해줬던 그 그렇게 맛있다는 그 짬뽕집 한번 가자. 배경 초과해서 넣어놨습니다. 짬뽕은 네가 사. 크로마키 좀 바꿀게요 배경. 이거 아니잖아. 배경 오토바이입니다 이름. 이 배경 아닌데? 그거 말고 배경 오토바이입니다 이름. 아 별로야. 이게 나은 것 같아. 이게 낫네. 이게 제일 나아요. 응?
모르겠어. 이거 해. 아니 씨발 왜 내 취미생활을 내기에 걸어. 그러게나 말이다. 근데 삭발해도 조금 스타일 있게 삭발하려면 약간 좀 모이칸 스타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나 모이칸 잘 어울리는데. 얼굴이 동그래갖고. 약간 모이칸 스타일 삭발할게요. 그게 삭발이냐고? 삭발이죠. 이렇게 머리 긴 상태에서 머리 자르면 삭발이죠 그게. 예. 그러니까 위에는 6mm, 옆에는 3mm로 싹 다 밀어버릴게요. 그게 삭발이냐고요? 그래서 이것도 삭발이죠. 약간 버즈컷 검색해봐. 그거 가자. 버즈컷? 어? 괜찮다. 저 이 정도는 괜찮죠? 레오게이야 머리에 스크래치 넣어주자.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 봐봐요. 솔직히 이건 삭발 아니고요. 이것도 삭발 아니에요. 이것도 삭발 아니고 이것도 삭발 아니고 이것도 삭발 아니고. 근데 요건 삭발이에요. 예,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약간 나갔네. 나 아니야 이거? 요 정도만 할게요. 요 정도. 요 정도만. 위에 많이 안 남기고 조금만 남기고 삭발할게요. 형 네이버에 스킨헤드 검색해봐. 그거 가야 될 거 같다. 아 그건 싫어. 뭔지 알아. 검색했어. 딱 그 정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호민 아저씨는 완전히 그냥 민둥머리잖아. 그거는 이제 머리 털이 없는 사람이잖아. 응? 어디 그 머리를 내가 어떻게 해. 에. 주호민 아저씨처럼은 안 돼. 아무리 밀어도. 내가 머리가 좀 있잖아 그래도. 형도 가운데 점점 없어지잖아. 그거는 이제 머리가 좀 많이 젖었을 때 그런 거고. 자, 악의 천사. 시켰으니까 한 건데요. 아이 시발 쥐족같이 생긴 게 진짜 싫다. 간만에 캠 좀 조절하자. 캠이 이게 뭐노? 에이? 나도 캠 좀 조절하자. 복귀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만졌다. 만지니까 오히려 더 병신되는데. 아, 못 만지겠다. 안 만져야겠다. 냅둬.
냅둬 냅둬. 아예 만지니까 더 이상해지네. 이제 우리들의 플러스도 받고 넷플릭스에서 더 이상 볼 게 없네요. 더 보이스는 옛날에 봤지, 옛날에. 아, 안 만지는 게 맞겠다. 캠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시즌 3, 아, 다 봤어. 시즌 2, 3 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기묘한 이야기는 유치해서 안 봐. 너무 미국 감성이야. 유치해, 유치해. 우리 감성 아니야. 블랙리스트 재밌어. 유치해, 유치해. 브레이킹 배드는 시즌 1부터 봐야죠. 그거 왜 시즌 5부터 왜 봐요? 네, 시즌 1부터 봐 보셔야죠. 예. 네. 사실 머리를 안 감았는데. 김효가 왜 금치거냐고? 그러니까 이상하네. 아. 그거 금치거 풀어줄게요. 어떻게 풀지? 설정 눌러서 보냐? 네, 거기 있어요. 여기? 그거 이거? 예, 그거 일어납니다. 잠시만요, 풀어드릴게요. 풀었어요. 그만 치세요. 왜 금치거였냐고? 아, 별걸 다 궁금해하시네? 예. 아. 죽었네. 와다시와 아쿠마데스. 2단계 36살. 머리 감은지요? 아침에 감고 안 감았어요. 오늘은 똥게임 진짜 합시다.
제가 약속해놓고 안 했잖아요. 저번 주부터 해갖고 이제 진짜 해드릴게요. 저거 내가 내일 담겨야 되노? 응? 무슨 게임 할진 정해서? 재밌는 게임 추천 많이 해주던데? 그 중에 하나 정해갖고 하면 되지. 슬슬 오슈 가자고요? 싫어요. 예, 싫어요. 좀 이따 갑시다. 아, 이제 방송 킨지 이제 뭐 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프닝 좀 더 하다 합시다. 예, 뭐 이렇게 급해요. 예.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어제 휴방 이유 알고 싶어요. 번복 죄송해요. 카페 보세요. 카페 보세요. 오늘 먹방 하실 건가요? 먹방이요? 좀 신박한 거 먹고 싶은데. 신은서님 제가 처음 뵙는데. 사주 신은서? 사주 보시는 분이에요? 무당이세요? 아 노노노노 저 고춧가루 많이 들어간 거 별로 안 먹고 싶어요. 코트 F 남주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먹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 먹방 해갖고 배부르면은 제가 이제 그 월요일, 화요일, 이제 수요일 이렇게 3일 쉬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목요일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고비예요. 오늘이 왜 고비냐면은 다시 생활 패턴 돌려야 되거든요. 예. 저녁에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 하다가 또 이제 방송하면 또 그 방송 패턴으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개 고비입니다. 밥 먹고 나서 바로 식곤증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먹방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